요즘 홍천에서 군부대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 유류 저장 시설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소음에 환경까지 걱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육군 항공부대 앞입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부대 안에 유류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태양기 주민, 월 받았다! 유류 저장소 설치! 중단하라! 그동안 헬기 부대 이전을 요구해 왔는데 저장소 건설은 오히려 여기에 뿌리를 박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헬기가 뜨니까 너무너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비행기도 있어야지, 비행기가 먼저는 아니잖아.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특히 유류 저장소로 인한 토양이나 수질 오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류 저장 시설이 들어설 항공대 옆에는 홍천강이 흐르고 있어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의 농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작물 재배 등 실습을 할때 강물을 끌어쓰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고 말합니다. 학교 농무니까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것도 많고 저희도 물을 먹는 입장인데 오염이 되면은 저희가 작물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홍천군도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탭니다. 국방시설이라고는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협의에 저희가 응할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군사보안시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